자, 연습 문제 풀이에요. 7강. 벌써 7번째 시간이네요. 그죠? 15번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15번부터 진행하도록 하죠. 임의의 실수가 있는데요.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항등식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을 만족한다. 뭐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부터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항식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여기 f(x) 있잖아요. 지금 15번에 그지? 여기 f(x) 있잖아요. 얘를 이항하면 f(x)가 나오겠죠, 그죠? f(x)를 예로 나누면 그지? 되겠네요. 그 형태로 문제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일단 저게 항등식 x에 대한 x에 대한 항등식 임으로 우리는 뭐할 거예요? x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되겠지요? 그죠? 맞아, 틀려요, 맞죠? 일단은 x는 2를 넣고 싶잖아. 얘가 그냥 간단하게 없어지잖아요. 왜? 우리 a를 먼저 어떻게 해야 돼? 그지? a를 구하고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지?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x는 2를 대입할 거예요. 양변에 대입을 할 거야. 양변에, 그지? x는 2를 대입을 할 거야. 그러면 쫙 0이 되겠죠? 여기 0이 되겠죠? 0은. 1르니까 3 되겠죠? 그 다음에 1르니까 2 되고요. 1르니까 빼기 1이 되고요. 더하기 3이 되고요. 더하기 A가 될 거예요. 얘는 4죠? 4, 3, 12. 그지? 4, 3, 12예요. 4, 3, 12. 12 더하기 A가 0이에요. 따라서 A는 뭐예요? 마이너스 10이네요. A는 마이너스 12예요. 자, 우리 요식에다가 마이너스 A 대신 마이너스 12를 넣고 요걸 일단 전개를 해줘 보자. 전개를 해줘 볼게요. 저걸 일단 써주자. x-1의 fx 우변은 x 더하기인가요? x 더하기 2, 그 다음에 2x의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12. a 대신 저걸 넣은 거예요. 전개해 줘 볼게요. 개전개하면 2의 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더하기 3x, 이렇게 전개하면 2x의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6. 6 빼기 12는 마이너스 6이에요. 자, 보도록 하자. 얘랑 얘 동유항이 있네요. 얘 잘못했죠? 삼승이죠? 2x의 3승이고요. 얘 하면 더하기 x의 제곱이고요. 요거 하면 더하기 x예요. 마이너스 6이에요. 틀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실수란 걸? 2x제곱. 문제를 틀리겠었나? 2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 2x의 제곱.
요게 4x의 제곱이죠. 그죠? 4x의 제곱이라서 여기가 3x의 제곱이 되죠. 맞죠? 맞아요, 이제. 아, 미안해요. 좀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치? 사람인지라. 우리 모두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이 상태에서 x-1 다시 쏠게요. 얘가 2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x-6이란 말이야. fx를 얘로 지금 곱해져 있잖아, 그치? 얘를 나눠줘 보자. 이거 이게 그치? 나눠줘 보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요? 얘로 나누는 거예요. 40조. 자, 얘를 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2x의 3승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x-6이에요. x-1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얘는 2가 되겠죠? x가 되겠죠? 제곱까지 들어가야지 얘를 곱하면 2x의 3승이 나오겠죠? 그죠? 마이너스 2x의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죠? 자, 뺄 거예요. 빼기니까 빼기 빼기해서 더하기가 되겠죠? 5x의 제곱이 될 거예요. 40쪽에 15번이에요. 더하기 x 제 밑으로 내릴 거예요. 자, 얘는 더하기 5x가 되겠죠. 얘를 하면 5x의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5x가 될 거예요. 얘 빼요. 빼면 더하기가 되겠죠. 6x가 되고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자, 더하기 6이 될 거예요. 그러면 6x 마이너스 6이 돼서 0이 나와요. 그죠? 응? 그러면 쟤까지 되는 거죠. 얘를 나누었을 때 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fx는 얘잖아. 2x의 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fx잖아. 그지? 우리 fx를 구한 거야. 얘 그냥 요것만 나눠준 거야. 그지? 문제 하라는 거는 그걸 한건 아니고요. f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뭐라고 그래?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거는 1이죠. 그죠? f1을 넣었을 때 1을 넣으면 나오는 게 나머지가 되는 거죠. 그게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죠. 그죠? 얘는 2가 되겠죠? 5가 되겠죠? 6이 되겠죠? 제 13인가요? 나머지는 뭐예요? 13이 됩니다.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대충 보도록 할게요.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하는 다항식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뭐냐라고 그랬어요.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라고 그랬어요. 등식 얘를 만족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항등식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항등식이니까 양변에 x는 1을 대입해도 돼요. 뭘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게 항등식이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1을 넣으니까 이쪽은 좌변은 0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넣으니까 그죠? 이렇게 나와요. 12 더하기. 따라서 a를 구했어요. 12예요. 12를 여기다 놨어요. 그 다음에 얘를 전개해 줬더니 얘가 됐어요. 얘를 전개해 줬더니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일단은 fx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나눠줘야 되겠지? 양변을, 그지? 얘를 얘로 나누어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 fx를 구했어요. fx를 구했으니까 얘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f2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f2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15번 풀었어요. 16번 가도록 하죠. 점점 그죠? 점점
이렇게 생겨요. 다항식을 다항식 예가 있는데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X라고 할 거예요. 예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자 우리 2차식으로 나누면요 나머지가 뭘로 나와요? 1차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요 RX가 AX 더하기 B 이런 형태로 1차식으로 나올 거예요. 나머지가 2차, 3차로 나누면 2차, 2차로 나누면 1차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를 예라고 할 거예요. 우리 AB는 우리가 만든 거니까 단 이렇게 써놔야 되겠죠? AB는 뭐라고 할 거예요? AB는 상수라고 할게요. 상수, 실수 뭐 이런 것들 상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얘라고 하면 이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식을 한번 세워볼까요? 자 x-1의 10승 얘를 나눈다라고 그랬죠? 뭐로? 제로 x제곱 더하기 x-2로 나눈다라고 그랬어요. 목을 모르니까 우리 목을 우리 qx라고 한번 해봅시다. qx 나머지 우리 ax 더하기 b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어요. 아, 나머지를 rx라고 했을 때 r 대신 그러니까 x 대신 0을 넣으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은 좀 얘가 이 목이 2차니까 그러니까 나누는 얘가 2차니까 얘 그죠? 인수분해 되나 볼까요? 얘에다가 플러스 주고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요. x, x 그죠? 곱해서 얘 나오고 더해서 얘 나와요. 다시 한번 쓰면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1 qx ax 더하기 b 나올 거예요. 그죠? 우리 미지수가 두 개나 돼요. 미지수가 두 개가 되면 식이 그지 두 개 정도가 필요해요. 두 개 정도가 필요해요. 우리 양변에 넣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x는 1 넣고 싶죠? x는 뭐 넣고 싶어요? 마이너스 2 넣고 싶지요. 그지? 넣고 싶은 거야. 자, 각각 넣어보자. x는 1을 대입하고 x는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각각 대입하면 여기 1 넣으면 좌변은 뭐가 돼요? 0이 될 거예요. 여기도 쭉 0이 될 거예요. 그죠? 쭉 0이 될 거예요. 여기 1 들어가니까 a 더하기 b가 될 거예요. a 더하기 b 그죠? a 더하기 b는 0이라는 식을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에 2를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넣네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의 10승이 되네요. 마이너스 3의 10승. 그죠? 응? 걔는 짝수승이니까 3의 10승이랑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2, 마이너스 2를 넣으니까 여기까지 쭉 0.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3의 10승이라는 얘가 얻어져요. 응? 그죠? 얘가 얻어져요. 이 문제를 보면 요거 예를 보자. 이 식과 이 식을 연립해 가지고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연립해서 푸는데 뭐 집어넣어야 되겠네. 얘를 넣어야 되나? 자, A는 마이너스 B가 되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러면 3의 10승은 그죠? A 대신 마이너스 B 넣을 거예요. 마이너스 B 더하기 B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플러스 3B가 되죠. 결국은 그지? 3B가 돼요. 3B는 3의 10승이 될 거예요. 3B는 3의 10승이 될 거예요.
B가 뭐가 될까요, 그럼? B가 뭐가 되지? 얘는 3을 10번 곱한 거야. 얘는 3을 9번 곱하면 되겠네, 그럼. 그지? 따라서 B는 뭐가 되는 거요? 3의 9승이 되는 거야. B가 3의 9승이 되는 거야.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요? A는 부호만 틀린 거잖아. 마이너스 3의 9승이 되겠네. 마이너스 3의 9승이 되겠네요. 그쵸? 이제 문제에서 뭐 하라고 그랬지? 우리 나머지를 지금 RX를 구했어요. RX. 우리 RX가 뭐냐? AX 더하기 B였잖아요. AX 더하기 B인데 A가 마이너스 3의 9승이잖아. 마이너스 3의 9승 X 더하기 3의 9승 얘가 지금 RX가 되는 거잖아요. X 대신 0을 집어넣으래요. X 대신 0을 집어넣으래요. 여기다 0 넣어봐. 0. 0을 넣어봐. 그죠? 답은 3의 9승이 답이 돼. 4번이다. 그죠?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문제에서 하는 대로 식을 썼어요. 그죠? 얘의 10승은 그죠? 얘를 그죠? 나머지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2차로 나눴으니까 그지?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된다라고 그래서 우리 1차식을 AX 더하기 B로 놨어요.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죠? 우리 얘 대신 얘가 0이 되면 좀 모르는 문자가 두 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도 대입해서 이런 식 하나, 1도 대입해서 이런 식 하나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해서 문제 답을 구했어요. 그죠? 쉽죠?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보도록 하죠. 당식이 있는데, 그지? 당식이 있는데, fx를 제로 나눴을 때 목은 제고, 또 그 목을 또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예고,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f-1을 구하라는 거네, 그지? f-1을 구하라는 거네, 결국은, 그죠? 이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라는 거는 F-1은 뭐니?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한 대로 해보자. 처음부터 FX를 뭐라고 그랬어요? FX를 X 더하기 2로 나누었을 때 목이 QX라고 친절하게 써줬네요. QX. 그죠? QX. 나머지는 3이래요. 3. 이 빨간 게 뭐예요? 3이래요. 식 하나 만들었죠. 또 QX를 X 더하기 1로 나눈대요. 말대로 해줘. QX를 뭐로?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래요. 우리 목을 QX 다음은 Q-X로 해주세요. 응? Q-X로. 그래서 식을 두 개를 구했어요. 그죠? QX 대신 얘를 저기다가 넣으면 되겠지? 얘 대신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대입해 볼게요. 다시 FX는 X 더하기 2고요. 요걸 쓸 거야. 요거 대신 중괄호가 필요할 것 같죠? X 더하기 1에 Q-X에 더하기 2에다가 더하기 3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일단 중괄호 풀어줘야 되겠죠? 얘한테도 곱하고 저기 더하기를 기준으로 쟤한테도 곱해줄게요. 다시 한번 쓰면 Fx는 그죠? X 더하기 2 X 더하기 1 Q-X 그죠? 여기 곱해줬어요. 더하기 2배에 X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되어있네요.
얘는 사랑, 그지? 참이랑 계산해 주자. x 더하기 2, x 더하기 1, q-x 더하기 2x 더하기 4에다가 7이 되겠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f-1을 f-1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우리. 그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쭉 0이 되겠지? 맞아요.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5가 되겠네. 그지? 답은 뭐예요? 그냥 5예요. 5예요. 쉽죠? 안 어렵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fx를 예로 나누었을 때 목이 예고 나머지가 예다. 그 목을 예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예다. 우리 qx 놓고, 그지? 식을 두 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었어. 얘가 얘니까, 그지? 맞아요? 얘를 넣어서 정리했더니 하나의 fx가 나왔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1이잖아요. 그죠? f-1을 구하는 거니까 구했어요. 어렵지 않죠? 응? 18번이죠. X에 대한 다항식이에요. FX가 있어요. 미지수가 P랑 Q가 있네요. PQ를 구하래요. FX는 예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예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또 얘는 FX의 인수래요. FX의 인수래요. 그러면 저걸 가지고 최대한 한번 해보도록 하자. 나머지 떨어지는 건 예를 넣었을 때그 나머지 뒤에가 나머지가 없는 거야. 그죠? 한번 써볼게요. 우리 fx가 x의 4 승, 더하기 p의 x의 제곱, 더하기 q예요. 여기 qx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qx가 있을 거 아니야. 나머지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 x-2 곱하기 qx 해도 되는 거야? 뭔가가 더 있겠지, 맞아요? 뭔가가 더 있겠지. 뭐가? 얘도 인수라며, 얘도 여기다 넣어도 돼? x제곱 마이너스 2, 얘도 여기다 이렇게 넣어도 돼? 맞아요?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이게 이 말인데, 여기서 여태까지 해준 fx가 얘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야. 얘도 인수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인수다, 나누어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뭘 넣어야 되겠어요? 뭘 넣어야 되겠어요? 얘 0으로 만드는 x는 2를 넣으면 되겠네. 그지? 그리고 얘가 뭐야? x제곱이 2지, 그지? x제곱도 2를 넣어도 되겠네. 그럼 여기 0이 되잖아. x제곱이라고 떨지 말고 그냥 x제곱을 2를 넣어도 되잖아요. 그죠? 제를 넣어도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테이블 각각 해봅시다. x는 2를 넣어보고, x는 2를 넣어보고, x제곱은 2를 넣어보고, 테이블 할 거예요. 양변에다가 테이블 해볼 거예요. 테이블 하면 2를 넣으면 2의 4승이 되네요. 2의 4승. 2 넣으면 더하기 4죠, 4. 그죠? 4p. 4p. 더하기 q. 여기는 0이 되겠지. 우변은 0이 되겠지. 그지? 여기다 2 넣었으니까. 자, x제곱 대신 2를 넣을 거예요. 이거 제곱의 제곱이니까 저기다가 x제곱 대신 넣으면은 어떻게 돼요? 2 넣으면. 2의 제곱이지? 맞아요? 더하기
얘 대신 이니까 이는 거니까 EP가 될 거고 Q가 될 거고 우변은 0이 될 거예요.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는 거죠. 이제 다 했죠. 얘가 더 만만하게 생겼네. 그지? 얘가 더 만만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Q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네요. Q가. 그지? 얘를 여기다 대입할게요. 2의 4승이니까 16이죠? 16 더하기 4P Q 대신 Q 대신 얘가 들어오는 거죠.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 얘가 들어오는 거. 얘가 0이에요. 얘 계산해 보면 얘 계산하면 뭐 나와요? 얘랑 얘하면 2P가 되죠. 얘하면 12죠. 12. 12. 저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P는 뭐예요?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P가 마이너스 6이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2 마이너스 4니까 Q는 뭐예요? 8. 그렇죠? Q는 8. 따라서 여기서 구하라는 문제가 뭐였어요? PQ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구했네. 그죠? 구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X에 대한 다항식이 얘를 만족한대요. 그죠?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얘로 나누어 떨어지고 이게 FX란 말이야. 이게 FX예요. 이 FX는 얘의 인수라고 하니까, 그지? 얘를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fx를 얘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x 대신 2를 넣을 거예요. x 대신 2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x제곱은 2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식이 두 개, 모르는 문자가 두 개 연립해가지고 p와 q를 구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19번.